자, 다음 키워드 1주택자 아우성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조그만한 집 하나 샀는데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무주택자도 아니고 이 청약에 불이익이 있다 이건데요. 여기 이 정부는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와 함께 배정하기로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9.13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예. 여기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단연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입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주택 소유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데요. 현재 1주택자들의 수가 700만, 800만,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9.13 대책에서 앞으로의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1주택자를 배제한다. 그래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먼저 하고 무주택자 중에서 미성원, 거기서도 탈락이 있을 경우에 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첨을 할 때 1주택자를 집어넣겠다고 한 거거든요. 사실상 1주택자를 다 뺀 것이나 마찬가지죠. 서울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미달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자, 지방에 자그마한 데 살고 있다가 이제 20년간 살고 있다가 돈을 좀 벌어서 그동안 노력해서 좀 저 서울에 입성을 해보려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서울은 전체가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을 일체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또 있습니다. 1주택에서 2주택으로 이제 2주택으로 안 하고 1주택과 1주택을 하는 경우에도 교체할 때 제한적,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또는 1년. 그동안에 3년을 1주택, 2주택인 상태에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뺐는데 이것을 대축금 기간을 줄인단 말이죠. 정부의 정책 초점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1주택자를 막아주면 다주택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해지는 지금 이런 정부의 그 규제책이 정확하게 타겟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피해자들을 지금 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1주택자들에게 지금 이 아우성 이것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리고 정책을 9.13 대책 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또 바꾼다 그러면 스스로 자가당착적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동산 대책 말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안정화라는 목적 참 좋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 옥석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부동산 뉴스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